있습니다. 만족하셨는지. 아,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저는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Gear Times. 네, 아까랑 쌍둥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색상이 바뀌었죠. 원래는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에서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로 색상이 바뀐 모델이고, 같이 6기 헤비랠릭인 건 동일합니다. 역시나 6기기 헤비랠릭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프로파일링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 또 뭐 기대하신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부담되려고. 아,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뭐 뻔하죠. 여성 기타리스트. 기타리스트인데, 그렇군요. 그 이제 10대 때 20대 때 아이돌 락 밴드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네. 안 됐어. 그래갖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기타도 비싼 거 사놨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치긴 치는데 네. 적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잖아. 그래갖고 열심히 학원을 댕겨갖고 기타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 학원을 다녔는데 왜 알코올 네, 냄새가 나죠? 간호조무사 하고 계신. 아, 그렇군요. 네, 간호조무사 하고 계시는 현 30대 간호조무사 기타. 아, 네. 현 30대 네. 간호조무사. 네. 그러니까 아이돌을 하려고 했었으나 네. 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네. 이제 직종으로는 의료 네. 의료계를 선택을 하셔서 그런 알코올 냄새가 네. 나고 네. 하지만 아직까지 기타를 놓진 않고 네. 어쨌든 약간 의료계를 대표하는 색상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흰색으로 네. 이제 얘를 한번 칠하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살 때는 아이돌 밴드 할 생각으로 선버스트를 샀다가 의료인이 된 다음에 이제 백의의 천사 흰색으로 달러. 아이돌은 무슨 아이돌은 무슨 네. 의료나 해 뭐 네,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알코올 손, 네. 손 냄새 네. 흰색 의료인의 기타. 네. 만족하셨는지. 아 너무 즐겁습니다. 너무 즐거워요. 저는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아 헤비랠릭 안 나오나 맨날 이런 거 보고 있는데 아싸 다음 시간도 헤비랠릭. 야 그 다음 시간 슈퍼 헤비랠릭. 네. 앞으로도 2시간 더 이 즐거움을 좋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전이맨이라서 아쉽게 패스.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한 스펙이에요. 955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57kg 두께는 44+2mm 12프레트 뒷블레는 78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쿼터순 메이플렉에 60오버 C쉐입 내 빈티지 스타일 튜너에 본넛 42mm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지팡공 일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전보 6100 브레시고요.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6063 스트랩 픽업 세트 가운데 뒤집어져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에이지드 올림픽 화이트 오버 3톤 선버스트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걸 사세요 이걸. 아 이건가요? 좀 다른가요? 네, 이게 더 부드러워요. 듀얼리스트고요. 와.
좋다. 깨끗하고. 아이고 좋아라. 좋습니다. 좋지? 지난 시간과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지난 거보다 더 푸슬푸슬해요. 더 부드러운 느낌. 알겠습니다. 지난 건 그래도 그 할아버지 거고 이걸 아무래도 간호사 거라 네, 좀 차이가 있죠. 아, 그렇군요. 길들이는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좋네요. 온 세상을 하얗게. 이렇게. 온 세상을 하얗게.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선생님의 뭐 프로파일링에 또 착안을 해서 네. 100위의 천사 말고 6위의 천사 드리겠습니다. 천사 같은 기타. 네. 6위의 천사. 좋습니다. 점수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 해서 80입니다. 네, 저는 디자인이 하나 올라서 그래도 평균이 앞자리 8을 그래도 8을 네, 획득을 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쿠니페 텔레인데요. 오. 이거 가격 비싸요. 900만원입니다. 899만원. 우와. 역시 헤비렐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썼는지 프로파일링 기대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텔레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타임스.